아 이제 병맛 질문인가? 아 사실 제가 이제 네 부캐로 영화 배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영화를 이제 최근에 좀 찍고 왔는데 그 100으로 소재로 하는 영화라고 해서 너무 저한테는 좋을 것 같다. 뭔가 재밌을 것 같다고 했고 또 송강호 배우님이 계속 저를 이제 추천을 해서 계속 무조건 출연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배구 영화기도 해서 좀 흔쾌히 제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제가 이제 신인 선수로 나옵니다.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신인 선수로 나오는데 그 신인 선수의 입장으로 좀 이렇게 예, 아무튼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캐로 또 영화 배우가 됐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어, 사실 다행히 제가 입을 열면은 조금 어렵게 가거든요, 이 연기가. 근데 사실 대사는 없었습니다. 그 대사는 없었고 뭔가 액션만 있으면 되는 역할이었어가지고 다행히 좀 생각보다는 빨리 촬영이 예, 끝났습니다. 아, 이제 영화 배우인데 제가 부캐는 배우라서 이제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사실 보라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유니폼이 딱 처음에 딱 나왔을 때도 핑크랑 이제 보라색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어웨이, 이제 홈 이제 나왔는데 저는 좀 어웨이 유니폼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한테 더 잘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 흥국생명 구단에서 또 많은 배려를 해줘서 전 혼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랑 이제 김재영 선수 두 명만 이제 혼자 쓰고 있습니다. 네, 노장들만 좀 대우를 좀 해주는 거라서 노장입니다. 네. 아니, 저는 너무 좋아요. 네, 혼자 쓰는 게. 왜냐면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있다 보면은 신경 쓰게 되고 이제 이 선수가 자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뭐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뭔가 이 선수랑 같이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듦이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알아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소장은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소장을 안 하고 있고. 요즘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치면. 그래서 뭐 가끔 저는 들어가서 보기도 해요. 예전 영상 같은 거. 조금, 아, 내가 어떻게 했었지? 뭔가 뭐 흐름이나 이런 좀 찾고 싶을 때는 옛날 영상도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진경기는 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좀 시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일 때 찾아보고? 아, 좀 애매하기는 한데, 완전 진짜 못해도 너무 못했다 할 때는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안 보고, 근데 이제 시합 전체는 안 보고, 이제 개인 그 공격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편집해서 달라고 해서 그것만 봐요. 보면서 다시 한번 뭐 분석을 한다든지. 아,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보기 싫어도 이게 보게 되더라고. 왜냐면 이게 TV 틀면 나오니까 우리 경기가. 그래서 보기 싫어도 이게 보다가 다른 틀어야지 하는데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근데 사실 개인 목표를 딱히 제가 정하고 리그를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냥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고 또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들어온 것도 컸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팀을 우승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을 안 했더라도 지금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만족이라는 건 없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초반에 박민희 감독 말씀 잘 듣게 쓰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봤어요? 아 근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줘서 감독님한테 예, 여쭤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잘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한다. 약간 보통으로 이제 예, 보는데 감독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궁금합니다. 다른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때까지 배구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려가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도 결국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두가 힘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더 열심히 운동도 하게 되고
열심히 더 열정을 보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운동생활을 할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거에 좀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